이제 두 번째 곡이 지금 방금 뮤직비디오를 보신 블랙이라는 곡인데 저를 이렇게 설명하는 수식어를 많이 보다 보면 굉장히 컬러감들이 많아요. 뭐 정열적인 빨간색도 있고 뭐 상큼한 오렌지부터 뭐 되게 굉장히 색깔을 많이 저도 이렇게 앨범 홍보하거나 무대에서 색깔을 많이 사용했었고 예. 항상 컬러 렌즈에 머리도 막 안 해본 색깔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메이크업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냈을 때 과연 저는 어떨까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줄까? 좋아해줄까? 이런 저의 의문점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좋은 면만, 밝은 면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진짜 저를 한번 보여 내던져 볼까 그런 생각으로 블랙이라는 곡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포스트 이효리 후배들은 포스트 누구를 찾는 거는 되게 약간 옛날식의 생각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아이유 같은 친구가 포스트 이효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섹시하고 저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음악적으로 위치를 딱 구축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포스트 뭐 불린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. 저희는 그 음악적으로는 서로 정말 별개로 작업을 해요. 그냥 뭐 데모 만들 때 기타 쳐주는 정도 말고는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이번에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2주 있으니까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으러 미국 가서 일주일 있었으니까 지금 총 3주를 제가 집을 비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걔 다섯 마리랑 너무 힘들다고 어제 서울 왔더라고요. 네, 서울 와가지고 자기 치킨 시켜 먹고 싶다고. 예. 네, 그러면서 위로 응원차 온 것 같아요. 와가지고 연습실도 같이 가고 뭐 기자 간담회도 같이 와서 뒤에서 재밌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네 그런 내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기도 걱정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렇게 원래 그런 면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방송에 지금 자기 너무 착하게 나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자기 화도 못 낼 것 같다고 좀 예.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.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지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끝까지 좀 오랫동안 정말 예전에는 예쁜 얼굴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면은 좀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음악으로 점차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. 네.